특수저당권 440페이지 근저당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기본서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노트에는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로 가시면요.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앞에 근저당권은 당좌 대여율, 어음 할인 계약 등 이거보다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에 뭐 당좌 대여율 등 이런 거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이 식당 하시는 분이고 식자재 납품업자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식자재 납품하면 늘었다가 좀 중간에 갚아주면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또 완전히 갚아서 줄었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또 줄었다가 또 거래 이루어지고 또 늘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거래가 끝나면 발생한 채권,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해 놓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거래 한도액을 정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다. 근데 채권이 없으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근저당의 성립도 양쪽 가로 3번에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해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근저당의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원본 그다음에 채권자 채무자를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권이니까 근저당이라고 하는 취지를 정해놓고 이 목적물 담보로 어디까지 거래할 건지 그걸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설정 계약이고요. 등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도 그렇고요.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느냐? 그래,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는데 원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같이 양도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아직 확정된 게 없죠. 그러니까 기본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하면 근저당권도 같이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에 441페이지에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근저당권에서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기초가 되어 있으므로 거래관계 승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계약 인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근저당권자와 양수인 채무자 사이에 3면 계약에 의한다. 라고 하는데 그래요. 기본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이 되면 근저당권도 같이 이전해 줘야 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없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있지만 피담보 채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계약상의 지위에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저당권의 효력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 근저당권의 효력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우리 360조에서 정한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본이 있고요. 이자 있고 위약금 있었잖아요. 변제기 도과하고 난 다음에는 지연이자 있었죠. 지연이자 여기까지가 채권 최고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저당권에서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1년분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라고 한다면 몇 년분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 없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산입하기로 하고 저당권 실행 비용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 채권 최고액은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 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은 건데 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후순위자와 제3자 사이에 채권 최고액의 조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채권 최고액의 조정이다라고 하는 건 민법에서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경매 실행했을 때요.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등 제3자 관계에서는 최고액이 조정이 되는데 경매 대금 교부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 채권자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아니, 이 말은 이거거든요. 경매가 실행이 됐을 때 근저당권자의 확정된 채권이 채권 최고액이 미달하면 여기까지만 받으면 되는데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이거 6억이라고 해놓고 실제 확정된 채권액이 7억이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받는 금액은 얼마까지예요? 6억까지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1억 원은 아직 못 받고 있다가 후순위자들이 다 받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거기서 또
후순위 저당권자 다 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라고 해서 442페이지에 보시면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라는 얘기는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는 시기예요. 거래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계속해서 생기다가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액의 합계액이 피담보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을 확정하는 시기는 그럼 결국은 뭐다? 거래를 끝내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래를 끝내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은 근저당 설정 계약 내지는 기본 계약에서 정한 결산 기일이 도래했다든지 근저당의 존속 기간을 정한 때는 그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 아니면 기본 계약이 해지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근저당권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근저당이 아니라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저당권이 확정이 됐다. 그럼 여기는 근저당이었지만 이제는 저당권으로 바뀌잖아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발생한 채권 하나가 있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잖아요. 여기도 근저당이 거래가 끝나면은 채권이 확정이 되고 이제 이 저당권은 이것만 담보하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443페이지에 양쪽 가로 2번이 그 내용입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다가 채권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 확정된 채권만 담보하게 되므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변제되지 아니한 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요 계속해서 담보가 되는 거죠. 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는 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확정된 채권을 변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기 4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정성을 가지게 돼서 보통 저당권과 같이 취급을 받는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파산 선고받은 때는 파산 선고시 확정이 된다. 다른 채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락되고 만납 시에 확정이 된다. 자, 이거는 지금 근저당권자 을도 있고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을이 경매를 신청한다. 그럼 을이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거래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거래를 끝내니까 경매 신청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경매 신청 시에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이 얼마인지를 확정해야 돼요. 그 이후부터는 확정된 채권 요거만 담보하는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이후의 건 포함시킬 이유가 없죠. 근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경매 신청하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게 갑 소유물인데 경락인 A가 경락대금 완납하면 A 소유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자 4번 그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요. 시험에 늘 나오는 부분이 그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요.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근저당권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근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거래를 끝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 그럼 경매 실행해야 되겠죠. 예, 그걸 근저당권의 실행이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소멸인데 근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없게 된 때 비로소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있는 개별 채권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개별적인 채권이 소멸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건 피담보 채권이 아니에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이고 피담보 채권은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건 개별 채권이 순간적으로 소멸해도 앞으로 계속해서 거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은 그때 근저당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쪽 가로 6번에 있는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해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피담보 채권은 여기 있는 채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별 채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개별 채권이라고요. 소멸도 일시적인 소멸이다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 발생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없어진 때 비로소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포괄근저당이다. 포괄근저당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문제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면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일이 경락되고 완납한 때죠. 매수인이 매각되고 완납한 때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동저당이죠. 지금 우리 일반 저당은 발생된 채권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 하나가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이 존재하는 게 일반 저당이라고 한다면, 근저당은 확정된 채권은 없고 채권은 나중에 확정할 건데 이때 이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의심에 의해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고 싶은데 피담보 채권이 없으니까 근저당권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공동저당은요, 빌려준 돈이 너무 많아요. 빌려준 돈이 뭐 3천이다. 근데 얘가 제공한 담보물 하나가 3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 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담보를 하나 더 제공합니다. 2천짜리 하나 더 제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여러 개가 제공이 되고 각각에게 저당권이 설정되는 걸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하나인데 담보물이 여러 개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동저당은 공동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 내용이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물이 여러 개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담보물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죠. 담보물이 두 개면 저당권 두 개, 담보물이 세 개면 저당권이 세 개가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이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때 경매가 실행이 돼야 될 텐데, 경매 실행을 통해서 여기서는 얼마를 받아서 변제할 것이고 여기는 얼마를 받아서 변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공동저당에서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자, 3천만 원 이거 받기 위해서 이걸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담보물의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배당할 때는요, 동시에 배당이라고 하는 걸 이걸 일괄해서 경매에서 같이 배당하는 것도 동시에 배당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경매에서 돈을 모아놨다가 배당을 같이 하면 동시에 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차 배당은요, 하나 경매할 때마다 그때그때 배당하는 걸 순차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동시에 배당할 때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3천만 원을 빌리면서 갑이 제공한 담보물이 하나가 3천짜리가 있고 하나가 2천짜리가 있다 라고 한번 예정을 하면요, 합계액이 얼마냐, 5천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담보물 둘 다 갑소유물이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둘 다 갑소유물이라고 가정을 할 때 소유자는 갑이겠죠. 그런데 근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저당권자는 을, 여기도 저당권자 을로 들어갈 거고,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3천짜리죠. 여기도 채권액이 얼마예요? 3천짜리라고요. 자, 그런데 뭐 3천짜리에다가 3천, 2천짜리에다 3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매각, 각 담보물의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5분의 3이 여기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전체 매각 대금 5천이잖아. 5천 중에 3천이 여기서 나온 거고 5천 중에 2천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3천만 원 변제할 때 5분의 3, 3천만 원의 5분의 3은 여기 매각 대금에서, 예, 3천만 이제 저 5분의 3, 그렇죠. 여기 3천만 원의 5분의 2는 여기 매각 대금에서 변제 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액이 3천인데 여기서 배당되는 금액은 얼마죠? 1800 받아가면 되고 여기 1200 받아가면 되겠네요. 3천만 원은 각각의 채권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분담을 정하니까 여기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1200 남고 여기는 800이 남겠죠. 이 1200이나 800은 후순위자들에게 배당하면 되는 겁니다. 후순위자들에게 이렇게 배당하면 된다. 이게 이제 공동저당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저당의 설정은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공동담보의 취지를 전부 기재해야 되는데 담보물이 다섯 개 이상이면 그냥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는 거야. 만약에 담보물이 두 개면 각각 공동저당의 취지, 담보물이 세 개면 각각이니까 아홉 번 써야 되잖아요.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게 담보물이 있다, 여기도 담보물이 있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담보물이 세 개면 아홉 번 써야 되죠. 담보물이 다섯 개면 스물다섯 번 써야 되니까 담보물이 다섯 개 이상 되면 공동담보 목록을 그냥 작성해서 첨부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때 공동저당의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목적물로부터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라고 하는데 뭐 예컨대 6천, 4천 뭐 이런 거, 뭐 2천 이런 거 말고요. 동시에 배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동시에 배당할 때 3천, 2천 가지고 하면 됩니다. 동시에 배당할 때는 총 매각 대금이 5천이니까 그중에서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3천,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2천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의 5분의 3, 3천만 원의 5분의 2 각각 1,800, 1,200 이렇게 받아가고 후순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 80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거 먼저 배당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거 먼저 배당을 하면 다시 한번 여기다 순차적으로 배당할 때요. 얘한테 빌려준 돈이 3천이었고 요 매각 대금이 3천, 요게 매각 대금이 2천이었는데 동시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만 먼저 배당을 한대요. 여기 저당권자 을로 되어 있고 피담보 채권액이 3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각 대금 3천만 원 나왔으면 3천만 원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 받아갔다는 얘기죠? 3천만 원 받아갔다. 그럼 후순위자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 다 받고 나서 을은 여기에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채권액은 얼마 있었을까요? 1,200이 있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3천이 3천, 3천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 있었느냐? 1,200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미 다 받아갔어요. 다 받아갔죠. 그래서 후순위자가 못 받은 금액 1,200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후순위자가 못 받은 1,200은 여기 와서 을의 지위를 대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배당하든 순차적으로 배당하든 배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의 효력 중에서 동시배당의 경우, 그래서 맨 밑에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경매해서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시배당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공동저당물 중 어떤 부동산만 먼저 경매함으로써 그 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3천만 원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어요. 피담보 채권 3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를 변제받으면 후순위자 못 받았죠. 원래 동시에 배당했으면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1,200인데 여기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 대신 채권자는 여기서 변제받고 여기서는 더 변제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가서 1,200을 대위하는 겁니다. 대위해서 변제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만약에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로 가서요. 선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요. 공동저당 목적물 중 하나 또는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공동저당권자는 모든 부동산을 일괄 경매할 수 없고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부동산만 별도로 경매한다. 그 이유는 여기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을 때 담보물의 가치가 3천, 2천인 것이지 혹시 선순위 저당권이 2천만 원짜리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항상 먼저 변제받아야 되니까 목적물의 가액이 3천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선순위 저당권자 1천만 원 빼주고 나면 남는 가치는 2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가치를 3천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선순위 저당권자는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저당물은 먼저 경매해서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건 먼저 별도로 경매합니다.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과의 관계에 그래요. 자, 공동저당 목적물이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요거는 물상보증인 병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병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있었답니다. 그럼 여기에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저당권자 을이고요. 피담보 채권이 얼마냐? 그렇죠. 3천이에요. 여기도 저당권자 을이고 피담보 채권 3천으로 돼 있는데 얘가 담보물을 제공했대요.
그럼 보증인이라고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내가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보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동시에 배당이 되든 순차적으로 배당이 되든 관계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을 변제하는 거니까 동시에 경매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자 채무자의 매각대금, 채무자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모두 변제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여기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아 가는 겁니다. 동시에 배당하든 순차적으로 배당하든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공동저당의 목적물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후순위자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후순위자가 있었고 여기도 후순위자가 있었다. 후순위 저당권자, 여기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는데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 매각대금에서 3천만 원 다 받아가면 후순위가 한 분도 못 받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둘 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같으면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있었는데 여기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 후순위자는 원래 여기서 다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권자가 여기서 다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는 여기서 받을 돈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처럼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같이 담보로 제공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대표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Y 건물, X 부동산, Y 부동산에 각각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했고 병은 X 부동산에 2억 4천, 2번 저당권, 정은 Y 건물에 1억 6천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XY 건물 모두 경매돼서 X의 경매대가 4억, Y의 경매대가 2억 원이 동시 배당되고 있대요. 이때 정이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데요.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담보물 두 개가 제공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 빌려준 돈 3천이나 3억이나 여기 3억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담보물 두 개가 제공이 됐대죠. 하나는 4억에 배당이 됐고 하나는 2억에 배당이 됐다. 그럼 총 6억이라는 뜻이잖아요. 6억 중에서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6분의 4,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6분의 2죠. 즉 3분의 2,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권자 누굽니까? 을이고요. 피담보 채권 얼마예요? 피담보 채권 3억이잖아요. 여기도 저당권자 을이고 피담보 채권 3억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각각 X, 을 소유 X 건물 Y 공동저당권 취득했고 병은 2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에 1억 6천만 원 2번 저당권 가지고 있는데 모두 경매돼서 4억과 2억이 배당이 된다. 그래 4억과 2억이 배당이 되는데 그러면 Y 건물에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Y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받을 돈 3억이죠. 그럼 동시에 배당하면 여기 매각 대금에서 얼마가 배당돼야 됩니까? 여기다가 2억이 배당이 되고 여기 매각대금 중에서 3분의 1이니까 1억이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후순위자가 얼마가 됐든 후순위자는 여기서 남은 돈을 배당받아야 되니까 후순위자가 여기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2억이죠.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2억이니까 2억 중에서 1억은 선순위자에게 배당되니까 후순위자에게는 1억 원만 배당이 되죠. 그러면 병을 물어보면 2억이 되는 거고 정을 물어보면 1억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누굴 물어봤습니까? 정을 물어봤으니까 1억 원만 배당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담보 물건을 다 마치기로 하고요.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는데 그 24의 기출 문제가 2번 문제죠. 2번 문제에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예, 유치권자의 권리는 경매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간과 보라고 얘기했죠.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타담보를 제공하고 저 담보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으로 가십니다. 6번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목적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목적 토지 위의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저당권이 아마 토지에만 설정돼 있었나 봐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 도과 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종물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종물과 부합물은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요.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수 있다. 지상권과 전세권 다 저당권의 목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공동저당이야? 그런 정도로 하고 453페이지 보면은 12번에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그래요.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게 한 거니까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계속적 거래 관계입니다. 저당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채무자 변경할 수 있고 채권자도 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도 최고액 한도 내에서 전액 담보가 된다.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매각된 건 완납한테 확정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담보물권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계약법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